네, 안녕하세요. 박서울입니다. 서울의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순두부 열라면 준비해 봤습니다. 한달 전인가? 이거 엄청 유행했잖아요. 엄청 맛있다고. 근데 전 지금 먹어봐요. 열라면 4개 끓였고요. 순두부 하나, 계란 이렇게 4개 올려서 먹어보려고요. 오늘 이렇게 검은 화면에서 하게 된 이유가 그냥 저맨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이 화면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오늘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튜브 시작했을 때 2월 2일 그때 마음으로 다시 해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아직 젓가락질 연습 중인데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도 노력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이렇게 호호 불어주면은 면이 더 꼬들꼬들해져요.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김치 올려서 이렇게 해서. 진짜 너무 맛있다. 도대체 이런 조합들은 누가 찾는 건지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그냥 라면도 맛있는데 순두부가 들어가니까 뭔가 순두부찌개 같은 느낌도 나고 라면이 풍부해진 느낌? 땀이 엄청나네. 계란 보이세요? 입에서 녹는다. 이제 라면 4개는 금방 사라진다. 몇번안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담근 김치예요. 김장김치.
우선은 국물 남은 거에다가 밥좀 말아 갖고 왔어요. 아깝잖아요, 이거. 와. 이거 밥 마르니까 더 맛있네. 아. 이 영상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오도. 네, 다 먹었고요. 순두부 열라면 추천드립니다. 라면이랑 순두부랑 먹을 때도 맛있는데 밥이랑 말아 먹었을 때 진짜 그 진가가 한 몇 배로 발휘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